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중에서도 국내 변종 제라늄입니다. 한국 제라늄이에요. 이름은 미스 로즈입니다. 이름이 미스 로즈라서 많은 분들이 유럽 제라늄으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한국 제라늄입니다. 이것은 연구소나 농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우리 같은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대단하죠?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육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의 생물을, 우리나라의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람들, 이 반출하는 사람들 도대체 뭔가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제라늄을, 한국 제라늄을 해외로 반출을 해서 해외에서 이것을 유럽 제라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 로즈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제라늄이에요. 여러분, 한국 제라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보호해주세요. 해외 반출하지 마세요. 정의감에 불타올라 제가 흥분을 했는데요.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참고로 라카이 코리아를 검색해 보세요. 라카이 코리아는 아주 애국심이 가득한 기업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고 또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애국심을 가진 나라들이죠. 거기다 누명까지 씌워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과 일본의 만행은 해도 너무해요. 하지만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나라가 그들을 속이고 세뇌시켰으니까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